네,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한한국 작가님과 그리고 윤수찬 시인님 함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간사이신 홍철호 국회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희재 국회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주선 국회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진 세계평화사랑연맹 상임고문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원경희 여주시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주시 의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가수 김은국 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신가요? 네, 극장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예 가이신 정세복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전 회장이신 이호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송찬익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전현주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방건설산업 김종렬 이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사랑의 쌀 나눔본부 이선구 이사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광복 70주년 기념 한양국 세계평화작가 2015 한반도 평화통일 특별전 및 유엔본부 세계평화지도 기증식 행사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민재입니다. 네,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 특별전 주인공이신 한양국 세계평화 작가님에 대해서 그동안의 이 세계평화 활동과 오늘 행사 취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국 평화 작가님은 지금까지 국내외 총 33회 개인전과 단독 초대전 그리고 기증전을 하셨습니다. 유엔 한글 세계평화 지도 창시자이시자 세계평화 작가이신데요. 한국을 빛낸 인물 10위이시고 사단법인 한국기록원 원장님이십니다. 또한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이시자 중국연변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개건 교수님이십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역임하고 계시고요. 세계평화 홍보대사, 여주시 홍보대사, 김포시 명예홍보대사, 그리고 대한민국 나눔홍보대사 등 12개 기관단체에서 홍보대사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한양국 평화 작가님은요, 조선시대 한석봉의 후예로 8살 때부터 서야 미술을 시작으로 1995년 27세부터 27세부터 일찍이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독서화합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수인 세종대왕의 창조적인 한글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평화의 글 등의 내용을 담아 인류 최초 창조 융합 아트 한글, 서예,
그리고 미술 측량을 상시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 20여 년에 걸쳐 6종의 다양하고 또 독특한 한글 서체를 개발하셨고요. 총 200만자의 한글로 세계 36개국 세계 평화 지도를 비롯해서 서해계에서 가장 큰 한반도 평화통일 지도를 제작하고 또 희망 대한민국 대작 등 평화통일 화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뒤편에 계시는 희망 대한민국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4월 7일에는요. 세계 최초, 세계 최다 한한국 세계평화 작가님이 완성한 한글 세계평화 지도 작품들이 유엔 본부 22개국 대표부에 영구 소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 지도라는 명칭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한국 세계평화 작가님을 대신해서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장장 6개월에 걸쳐서 각 국가에 전달하였고요. 현재 유엔 본부 22개국의 연구소장으로 전시되어 있는 전세계 유일한 평화 작가님이십니다. 네, 특별히 광복 오늘 70주년을 맞이해서요. 오늘 기증식을 시작으로 2008년 유엔 본부 22개 국가 기증에 이어 6년 만에 추가로 명품 여주 도장인 한글 천재 원리에 따라서 천지인을 형상화한 세계평화지도 도자기 작품들은요. 유엔 14개국 대표부와 그리고 주한 각국 대사관에 오늘부터 광복 70주년 동안 한한국 평화 작가님께서 직접 기증 전달을 하고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 세계 국가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아주 뜻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희망 대한민국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한한국 세계 평화 작가님이 김인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언어법 전문과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성, 한글의 의의, 희망 대한민국에 대한 시를 담아 5년에 걸쳐 수만자의 한글로 7미터와 크기로 완성한 한한국 세계평화 작가님의 대표적인 희망 대한민국 대작을 특별히 영인본으로 제작한 희망 대한민국 작품을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님들과 그리고 기빈들께 희망 대한민국을 위해 더 힘써달라는 뜻에서 기빈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환영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홍철호 국회의원님의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내 불사춘이라고 하더니 봄이고 얼떡말떡 자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 또 김영진 대선배님 우리 원경희 여주시장님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원주 선생님 또 김은구 개벽님 고맙습니다. 예, 성황을 이뤄주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도 우리 한한국 작가님을 대신해서 제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한국 작가님보다 더 먼저 우리 한국적인 가치를 일찍이 간파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한한국 작가님의 이름이 한국인데요. 그 개명한 게 아니고 원래 부모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만치 가장 한국적인 가치가 세계적인 가치다라는 그 고귀한 그런 가치를 일찍이 부모님이 아시고 작가님에게 재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 작품들이 전시회가 끝나면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은 물론이고 유엔본부의 14개국에 아마 기증하는 행사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IS로 인해서 우리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우리 한한국 작가님의 고귀한 기증 행사가 우리 세계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하기를 같이 기대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생하신 한한국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한국 작가가 1cm 글자를 한자 한자 요문에 요문을 담아 지도를 만들었듯이 도자기 이 도자기로 표현한 이 이것도 모두가 직업정성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 도자기는 우리 한양국 작가와 함께, 그리고 여주는 우리 한양국 여주 명예대사와 함께 앞으로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도제 한양국 또 서체를 개발해 주실 우리 한양국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와 한양국 세종원 작가의 체결식 있겠습니다. 한양국 작가님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한양국 평화 작가님과 여주시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세종대왕의 창조적인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한글을 서체로 보급하기 위해 여주시와 세계평화 작가 한양국님이 공동으로 여주 한국제를 개발하는 협약 체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 동안을 옆에서 작업을 해올 때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 특별전에 대중국 평화지도를 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글로 중국의 이웃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대 평화특별전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 박주선 그때 당시 최고위원님께서 전세기를 뛰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주선 위원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워낙 많고 워낙 대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작 같으면은 하물 비행기에 얼마든지 실 수 있답니다. 그러나 워낙 작품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알루미늄 판으로 이 박스를 제작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박주선 위원님을 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세계평화사랑연맹을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자문도 해주시고 때로는 충고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이끌어도 주시고 또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 우리 김영진 장관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세계평화사랑연맹을 이런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진 전 5선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듣고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야 되나,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작품을 하고 이 세계 평화지도를 그려서 전세계 세종대왕님의 한글의 창제 우수성과 가치를 전세계에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네.